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과 2024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유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오늘 행사의 식순에 대해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개막식과 기조 강연, 세계 강연, 그리고 패널 토론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과 2024 강소기업 대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이낸셜 뉴스 전선익 부회장님을 무대로 모시고 개막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조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으로 들어서야 한다. 글로벌화는 수출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동하는 게 글로벌화의 시작이다라는 좋은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패널 토론에서는 앞선 강연들에서 발제해주신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기대를 부탁드리며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패널 토론의 좌장이신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임채훈 명예교수님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장 큰 어려움 난관과 그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면 좋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글로벌 확장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문제점을 찾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도출하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게 된 2024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에 많은 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셔서 그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높은 경쟁률을 뚫고 수상의 영예를 안은 2024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수상자를 위한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장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낸셜 뉴스 강소기업 대상 글로벌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신 수상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낸셜 뉴스 강소기업 대상 글로벌상 주식회사 넥스트칩 축하드립니다. 상장 파이낸셜 뉴스 강소기업 대상 글로벌상 주식회사 넥스트칩. 귀사는 산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기에 2024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글로벌상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트로피도 함께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받으신 상장도 펼쳐서 정면을 향해 보고 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행복한 미소로 촬영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지금 상장과 상패를 함께 들고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듯이 받으신 상장은 펼쳐서 앞을 향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024 강소기업 대상 영예 수상을 하신 주인공들이십니다. 이 소중한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강화로 중소기업 글로벌 확장 전략 수립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이번 포럼과 올해로 2회째 진행되는 2024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 영예 수상자분들께서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으로 함께한 제14회 대한민국 강소기업 포럼과 2024 대한민국 강소기업 대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수상자분들과 참석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혁신 강화로 중소기업 글로벌 확장 전략 수립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의 내용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희는 내년에 보다 양질의 컨텐츠와 강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